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노년 정책은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요 항상. 저는 일단은 질문이 좀 잘못되었다. 질문.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.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무엇을 원하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러이러이러하는 것들을 원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람을 수동과 피동적으로 만드는 질문들입니다. 그러니까 너네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.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하신 것을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질문을 했으면 저는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이렇게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정책들이 이 세대들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정책을 만드는 정책 입안자들이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는 이러한 공적인 영역에 자신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오케이.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노인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죽어도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나누어주는 제대로 배워서 그걸 가지고 사회에다 내놔라 경로당에다 내놓든지 어쨌든 그렇게 좀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. 이 노년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런 노년의 어떤 힘을 어떻게 사회화시키는가 또 환경운동이라든지 교육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해야 될 영역들이 많지 않습니까? 결국은 젊은이들에게 맡기기엔 너무 바쁘다. 저는 그래서 노인들이 뭔가 사명의식이나 소명의식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왔다. 그래서 노인의 의식 패러다임도 변해야 된다. 이런 쪽에 노년들을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지 노년들을 줄 세워서 밥 받고 뭐 이렇게 좀 수혜의 대상으로만 좀 국가에도 얘기지 말고 사실상 본인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서 살아갈 때 약간 이제 경제 활동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가 그렇게는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좀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제 노인들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. 자신의 늘 일상적 고민은 이번 달, 올해 어떤 식으로 생활비를 벌 것인가 여기에 질문이 맞춰져 있으니까 정책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문제, 수혜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. 청년들하고 비슷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75세가 넘어서 뭐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 정말 그 사회가 뭔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방과후 같은 것도 사실은 어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영역 속에 아예 65세 이상은 지원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딱 적혀 있는 게 굉장히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억울했습니다. 많이 아프겠어요. 억울하시고. 지금 현재 나라에서 하는 것들은 뭐 이야기 할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이 많아도 할 수 있도록 잘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. 예. 그런 식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나이 제한 없이 풀어놔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죠. 어르신 세대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게 사회에 좀 기여하고 있다. 아 그리고 그게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저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훨씬 더 떨어뜨린다 네. 아, 이렇게 좀 서로가 이해하는 이런 것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.